자, 300개 퇴지 나홀라 퀴즈 하하편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내가 가진 알러지는 무엇일까요? 너 알러지 있어? 알러지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난 완전 재채기. 나 우리 중국집 갔을 때부터 나 계속 재채기였고. 형이 너 비염 있구나. 그렇지. 너 비염 있구나. 나 코 계속 풀고 그랬지. 처음 알았네. 야, 나 진짜 서운하다. 나 그 코 엄청 풀었는데. 그냥 콧물이 많은 줄 알았어. 자, 문제 나갑니다. 1번 먼지 알레르기, 2번 카펫 알레르기, 3번 찬바람 알레르기, 4번 고양이 알레르기. 번호만 쓰세요, 번호만. 하나, 둘, 셋! 찬바람, 먼지, 카펫, 찬바람, 먼지. 정답은 찬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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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들 우리 무한도전 멤버들은 코 파는 걸 좋아해요. 아, 그렇죠. 누나 맨날 파죠. 맨날 파요. 파는 게 아니라 난 습관이에요. 만져요. 그리고 명수 형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많이 리얼 붙여요. 네. 그래서 테이블 밑에 보시면 이상한 딱지 붙어있어요. 다 한 거예요. 근데 진짜 나는 붙이는 거 봤어요. 해서 나는 코를 후빌 때 어떤 손가락으로 후빌까요? 아, 이거 알아. 엄지부터 액기까지. 보통은 이거잖아. 보통은 이건데. 참고로 원래 콧구멍이 되게 작았었어. 오, 근데 새끼. 지금 콧구멍이 굉장히 커져. 새끼 손가락. 정리하세요. 5초 안에 쓰세요. 엄지, 중지, 새끼, 엄지, 검지. 제가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난 이게 코 파는 건 줄 알았지. 정답은 오른손 검지 손가락. 검지, 아, 검지. 내가 바꿔서 얘 오른손을 이렇게 하는 거래. 바꿔서 이렇게. 맞아. 야, 너는 엄지는 이게 뭐? 아니, 구멍이 커졌잖아요. 아니, 이게 제일 빠른 게 아니겠어요? 저희는 내가 발톱도 무릎뜯는다 그러네요. 야, 근데 너네 친구들 이렇게 서로 모르냐? 이건... 동네가 달라서 그래요. 아, 그래서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건. 자, 나는 라면을 정말 좋아해요. 아, 좋아하지. 나는 라면을 끓일 때요, 어떤 순서일까요? 아이고, 예를 들면 건더기 스프 있고 분말 스프 있고 면 넣고 뭐 물 있고 그다음에 달걀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겠다 이건. 얘는 이건 진짜 폭불복이다. 처음은 물을 끓입니다. 딩동. 예. 맞죠? 그렇지, 바보가 아닌 이상 물부터 넣겠지. 분말까지는 똑같지만 분말까지는. 건더기 스프. 그렇지! 예! 건더기 스프. 그렇지! 예! 야, 물에다 건더기를. 건더기 스프. 그렇지! 예! 건더기 스프. 그렇지! 예! 야, 물에다 건더기를. 다 죽어! 멍추가! 육수를 만들어야 돼. 야, 육수물. 소프가 육수인데 무슨. 나 정말 멍청. 아니, 근데 가서 고를 끓여. 누가 더 맛있는지. 야, 됐어. 나는 면 들어서 드라이기로 이것까지 다 해. 드라이기로 왜 그걸. 그래야 그게 탱탱해지거든. 찬물에다 당장 탱탱해지지. 바보야. 얼음을 넣어도 탱탱해지지. 얼음을 왜 넣냐. 뜨겁게 먹을걸. 형 그거 알아요? 냉라면 제가 제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아이, 말도 안 소리 좀 하지 마. 야, 나 3살 땐가 우리 저 동네 아저씨가 해줬다. 야, 3살 때부터 라면 먹었어. 그래. 엄청 좋아하셨네요. 그럼 당연하지. 자, 땡긴 사람은 판넬을 덮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맞았어요. 저 맞았어요. 세 번째는 분말 스프를 넣습니다. 예! 그 다음에 면을 넣고요. 그 다음에 달걀을 넣습니다. 나랑 똑같이 먹는 거라. 야, 여기도 안 하지, 여기도. 아, 이거 언제 뜰 거야? 오케이, 어쨌든. 자, 이번에는 재현 문제입니다. 재현. 김철이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는 어떤 자세로 잘까요? 아, 베개를 다리에 쓰는 거야? 아, 이거 특이하네요. 다리 하나 올리고. 이거 후리하다. 이거. 이런 식으로. 제가 자는 건. 나와. 나도 아니야. 정답은 정지라 유재석! 옆으로서 이렇게 안 꾸자. 맞아. 다리에 붙어야 돼. 옆으로. 다리에 끼는 게 포인트야. 그렇지!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준하영, 명성, 홍재! 아, 내가 이거 맞췄는데 그걸.